그 다음에 코를 먼저 닦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도 도전할 생각이다. 애엄마가 쓰러지고 아팠을 때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말 그대로 옆에서 모든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다 해주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길이 빠르다고 그러면 다 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내일 나가려면 또 자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일용직 현장과 병원을 오가는 생활이 벌써 반년째다. 처음 인력사무소에서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병원에 있는 아내와 두고 온 남매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을 잘 견뎌내야 네 식구가 함께 살 수 있는 날도 올 것이다. 오른쪽이 애기 엄마 있고 저 왼쪽이 애들 둘 있고 그래요. 또 거리도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 애들 생각나고 이쪽으로 돌리면 애기 엄마 생각나고. 네, 그러네요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아내와 아이들 곁에 있다. 밤새 내리는 비에 잠을 설쳤다. 궂은 날씨에 일거리가 없을까봐 걱정이 돼서다. 안 추웠어요, 자는데?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소장님의 배려로 인력 사무소에서 생활을 하게 됐다. 이제 좀 이따 사람도 못 했는데 내가 잔대인데. 이제 그러면. 저도 뭐 그 와서 뭐 만나면 사람들하고 웃고 얘기하고 이러길래 이제 저녁으로 또 다른 데 가서 일하시나 생각을 했더니 근데 나중에 본인이 뭐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일 끝나시고 병원으로 가시더구만. 그걸 우리 그때 알았어요. 아는 거라. 휴피가 멈출 기세를 안 보는데. 17일은 병원비도 곧또 준비해야 되는데. 야속하게 내리는 비. 제가 시간이 날짜가 병원비를 다 못 모았거든요. 며칠 전에 참 걱정 없는데 아니 비 오면 이건 없는 거 알지만 이거 비 오면 큰일 나네. 잘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맞춰보자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내를 위해 해줄 게 많지 않은 덕신 씨는 병원비만큼은 밀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다. 비가 조금 잠잠해지자 한 명, 두 명 일을 나가기 시작한다. 아까 나간 사람들은 다 기술자예요, 기공들.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네, 일이 막 있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통장은 어떻게 해요? 지금 죽어있어요. 죽어있다고? 네, 못 써요 지금 통장. 그렇다고 애엄마 통장은 안 될 거 아니야? 본인이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 예, 애엄마 것도 못 써요 지금. 신용불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압류 들어와 있고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인력에서도 일하기가 참 힘들다고 요즘 법이 그렇게 돼갖고 가고 싶어도 지금 이게 지금 낙선이 되는 게 필요한데 좀 더 기다려봐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네,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간다. 그런데 덕신 씨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화장실에서 침 나와? 씻을 때는 전화를 잘 안 받아. 어디 전화하셨는데? 딸내미 현영이한테. 왜요? 아니 지금 학교 갈 준비 제대로 하고 있냐? 전화를 안 받지? 이봐, 빨리 좀. 아, 쪽발 가지고. 에? 아, 답답해. 시간 내고 가볼 수도 없고.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뭐지 선생님 역시. 예. 밑에서 경기관과 사장. 예. 네. 그쪽 일 나갈 거니까. 다녀오신다. 갔다 와요. 같이 가시오. 다녀오겠습니다. 네, 고생해요. 네.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대로 비가 그친다면